힘의 전기 잘 두시는 분 같습니다. 자, 한번 볼까요? 아, 입신이네요. 치마 나가고 아마 정형 대 정형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. 차가 들어서서 한 5선 앞차 한번 해볼게요. 막아 나가고요. 변으로 이제 앞차 한번 가볼게요. 어떻게 경사하나? 차대를 하는지 병을 미는지. 아, 붙이네요. 그럼 상위 또 나가고요. 계속 달라고 하는 거죠. 기마가 진출하고. 이 자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공이 이제 안공할게 밑으로 못 내려가게끔. 다음에 대차 붙여야 되고요. 마가 진출해서 마 달라고 한번 해볼게요. 장구 먼저 치고요. 포장 치고 응수 보겠습니다. 일단 차를 먼저 한번 쫓아보겠습니다. 달라고. 지금 마루 차를 못 먹습니다. 포장이죠, 그죠? 포를 그냥 쳐보겠습니다. 마를 치고요. 상을 먹겠죠. 연포 다시 넣고요. 상이 걸렸으니까 무슨 응수를 하겠죠. 상부터 먹을게요. 다음에는 뭐 장치고 뭐 그렇게 둘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수비를 한번 받아야 되겠네요. 그죠? 명포 잡으러 오는 수가 있어서. 다음에는 이제 사선으로 한번 들어서서 뭔가 해보겠습니다. 이거는 별로 좋지 못한 수 같습니다. 양차 그런 수가 있는데. 포가 넘어서 양차 그럴 수가 있죠, 지금. 일단 병 달라고 가보고요. 차가 올라서서 이제 합차할 수 있습니다. 아직 안에서 수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. 죽이네요. 그래도 지금 합차할 수 있습니다. 장구 치면 되죠. 3선에. 한번 포가 죽습니다. 아, 이사를 죽이네요. 먹어보겠습니다. 먹어주죠. 먹고 이 병도 놀이로 갈수 있겠습니다. 병 잡으러 가고요. 다음에 이제 중앙상위 떠가지고 포 잡으러 갈 수가 있죠. 아, 죽이네요. 먹죠, 그러면. 먹고. 상위 한번 떠봐야 될것 같습니다. 상위 일단 포 달라고 먼저 하고요.
다음에 이제 귀상이 나가가지고 말을 걸 수가 있습니다. 말을. 귀마가 걸렸기 때문에 이탈하면은 상으로 살을 먹어도 좋아질 것 같아요, 형태가. 지금 하는 형태가 별로 안 좋죠, 그죠? 귀마 걸렸을 거면 응수하겠죠. 이탈하면은 죽여 먹습니다. 일단 뭐 쫄 한번 올려볼게요. 합쫄 못하게. 이것도 올라가가지고 이쪽을 좀 공략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상대가 지금 명포를 모아하기 때문에 차가 이제는 절로 변으로 빠지겠죠, 그죠? 밀어 올려보겠습니다, 계속. 장군 치고, 뭐, 또 포장 치고 이런 수 같은데요. 뭐, 장군 치면 이제 공 올려가지고 대응하겠습니다. 차가 2선 빠져가지고 이쪽 반대쪽으로 갈 수가 있죠. 귀상 좀 누르는 쪽이 아픕니다. 뭐 끼우는 수도 있고요. 포가 바로 넘겠다 이런 수 같습니다. 다시 한번 내려볼게요. 이제 포가 넘으면은 이제 외통이니까 그렇죠. 이게 넘으면서 외통이 되거든요. 지금 장군 쳐가지고 뭐 양사 이렇게 뭐 해보겠다는 그런 의도 같습니다. 일단 포 잡으러 한번 가볼게요. 포가 넘어가겠죠. 그러면 다시 안으로 한번 들어서 보겠습니다. 끼우고요. 포가 앞으로 넘을 수밖에 없죠. 이제 양파 걸려가지고. 예, 이거는 이제 먹으면 되죠. 살을 못 넣습니다, 살을. 살을 넣으면 입궁이라 가지고. 그렇죠, 장을 칠 수가 있죠. 일단 먼저 장을 치고요. 살을 못 봤거든요. 밑에 포를 잡으러 가면은 포가 절로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. 지금 가면 뒤에 또 상이 생겨죠, 그죠? 뭐 내리면 되고요. 포가 걸린 게 항상 선수라 가지고 지금 들어가 볼게요, 이제.
당장 먹고 통민지 안 먹을 수 없습니다. 끝났죠? 입궁이니까.